워낙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비극적인 사건이었었고, 또그 소재가 강렬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2007년도 말쯤에 제작사인 누리피처스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대단히 숙고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남아서 사건을 조사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셨었던 형사분들과 법의학자분들을 만나면서 원치 않게 여기서 발생했었던 또 다른 무성한 소문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커다란 상처를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될지를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아마 그 미해결 사건을 다루는 감독님들의 아마 공통적인 부담감은 무엇보다도 상처를 받은 분들의 존재와 또 그분들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 있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5명의 부모님 그리고 전 사회가 상처를 입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건보다 저한테는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부모님들께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단순히 자료를 받고자 뭐 부모님들을 만나 뵀던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상처를 받았었으며 또그 상처가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작업을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제가 추측했었던 제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었던 상처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상처를 안고 계셨다는 점에서 물론 다른 영화 여타의 영화들 미제 그 미결 사건들을 다루는 다른 영화들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모님들의 그 상처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슴으로 촬영을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